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. 아, 네, 안녕하세요, 주영 씨. 사촌 오빠한테는 그 제 견적을 보내드렸나요? 네, 제가 네. 사촌 오빠한테 전달을 했어요. 아, 그럼 뭐라 하시죠? 어, 그 전에도 딜러분들한테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고 이제 네. 좀 시세를 파악을 했는데 네. 전문가님이 보내주신 가격도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어, 그러면은 그 위탁 판매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. 위탁 판매. 아, 위탁 판매요? 예, 위탁 판매는 그냥 저희가 바로 어, 현금 주고 매입하는 게 아니라. 그 사촌 오빠님 그 명의 하에 명의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팔아주는 거거든요. 중고차 위탁 판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소유자의 명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고차 매장에 차량을 전시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요.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그런 방법도 있군요. 그러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아, 그래요?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 네. 저랑 연결을 해 주세요. 제가 그럼 상사에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 2014년식 루비콘 중고로 이제 위탁으로 제가 아까 아시는 지인한테도 갖고 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상품화 작업 잘 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,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차가 괜찮고 깔끔하게 하면은 검정색 차들이 좀 선호도가 있으니까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뭐 소개도 시켜주시고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어, 네,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. 아나운서님은 이 차 보셨어요? 옛날에? 저는 유심히 본 적은 없어요. 어때요? 차 외관에서 봤을 때? 일단은 이 차가 집차구나. 집. 집차 앞에 또 지프라고 써있잖아요. 지프. 네. 집차면은 집에 있는 차가 집차잖아. 아니요, 집차요. 아, 우리 옛날 분들은 아 지프 지프. 응? 네. 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저도 처음 타봤거든요. 되게 투박한 멋이 있네요. 지프의 많은 그 차종 중에 이 차는 그 랭글러. 랭글러의 루비콘이라는 차입니다. 지금 오프로드 시장에서 이 매니어층에서는 뭐 험준 사막 산악 지역을 가고 그 낮은 개울도 건너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은 이 루비콘을 많이 선택해서 판매량도 루비콘이 훨씬 많아요. 우리나라는 사막도 많지 않고 강을 차 타고 건널 일이 많나요? 우리 저쪽 정선이나 정선이나 네. 어디죠? 저기 춘천 뭐 이런 지역 조금 이렇게 산과 들이 있는 지역. 산골짜기. 네, 산골짜기. 네. 그런데 이제 주말에 오프로드 하는 분이 많거든요. 동호회에서 막 이런 데를 막 건너가는 거 이렇게 이런 데를 도전 해보시겠습니까? 그래 볼까요? 사륜 대우와 그 스웨이바가 네.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이렇게 재미 들리신 것 같은데요? 재미 이야
오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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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우와. 거뜬합니다 이거. 소리 끼고 타는 느낌인데요. 아 진짜 이런 차를 끌면은 그 오프로드 한번 즐기고 싶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봐요. 무슨 말이요? 이 차는 루비콘은 빨리는 못 가도 네. 못 가는 길은 없다. 성능 점검과 광택 및 세차 작업 완료.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차량 판매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이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요기요카를 검색해 주세요. 나는 딜러다 인증 딜러에게 차량 구입 시 문제가 발생하면 총 한도 1억 원, 미디어 차방이 보증합니다. 더 리뷰어, 팀 리뷰어, 나는 딜러다 제작사인 미디어 차방에서는 올바른 중고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인증 딜러를 모집합니다. 인증 딜러에게 구매한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보증금액 총 1억 원, 미디어 차방이 보증합니다.